용자 TV. 자, 오늘은 이 화목난로 메데타 제품 제가 한 거의 2년 가까이 썼는데 요거를 이제 레어유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작업은 저희 이웃집 우리 구독자님 우상님이 좀 도와주기로 하셔가지고 네네. 아, 긴장되는 순간. 얘 사이즈가 틀린가요, 그러면? 쟤는? 얘는 이제 유리 안에. 어. 유리 안에 꽉 끼워져서.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요? 우리가 하나 없어. 아, 피스를 조이기가 힘들지. 아, 그런 거? 자, 일단 이제 그라인더 갑니다. 대박이다. 창이 저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은 태겹이 돼가지고 박히는 거네요. 네, 유리하고 여기 이제 테두리. 테두리가 세겹으로 돼 있어요. 세겹으로 돼서 그러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오늘은 캠핑을 좀 나와봤습니다. 이제 좀 연말도 가까워지고 했는데 사실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으로 외부로 나가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뭐 술자리를 한다거나 연말이었으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는 캠핑을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노지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노지 정보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지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잖아요.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노지 공개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제 차량 변화를 해가고 있는데 저희 차량에 대한 모습을 조금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 오늘 이렇게 오늘은 화목난로를 가져왔기 때문에 워닝룸 설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부 쪽에 텐트가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 한번 살펴보시면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정신이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아직 솔직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뭐 짐도 그냥 벗어놓고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사실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냉장고는 양쪽에다 빼놓았어요. 아짜, 아이씨. 네, 먹을 것도 대충 가져왔고요. 겨울이다 보니까 냉장고를 굳이 가동할 필요는 없어서 냉장고 가동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시동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단반에 좀 5kg짜리인데 5kg를 다 쓰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배터리 잔량이 얼마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돌리다 보니까 중간에 전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주행 충전기도 충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샤워원이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조금 계셨는데 샤워원을 설치해가지고요 이렇게 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게 천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텐트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따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진 않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버 사장님께서 샘플링을 해주셔가지고 만들어주셨는데 50리터 물탱크예요. 그래서 상부 쪽에 50리터 물탱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동파 문제로 쓸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건 차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윈드가드도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상당히 조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굉장히 어수선한데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었고요. 지금 이제 화목난로를 좀 때우려고 엄마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라서 화목난로를 이게 엄청 나와요. 장난 아니야.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메세타 저렴한 화목난로 사용하고 있는데 메세타의 부분에 내열창을 만들어서 불공을 할 수 있게끔 일단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단점은 이제 그을림이 좀 많이 생기고 얘가 조금 커요. 안쪽에 이제 고무나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잘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이용을 잘 했습니다. 바퀴 구경 좀 할까요? 자, 여기 몇몇 분들이, 몇몇 팀들이 또 와 계시는데, 저희는 그래도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쪽은 막아놨더라고요. 출입금지구역으로 위험하다고 막아놨는데, 뭐 뱀이라든지, 아니면 찜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리떼가 엄청 많네요. 낚시터도 있고. 자, 일단 저희는 저희 언덕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가 이쪽에 올 수도 없고 자리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차는 이 언덕백 위에 올렸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 뭐 밑에 쪽에다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경사가 져가지고 이쪽에다 차를 댄다거나 텐트를 피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경치도 너무 좋고요. 너무 좋은 데서 1박을 보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무지동부터 가동을 좀 해야겠어요.
아무튼 일단 이쪽에다 켜놨거든요. 갑시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을 이용해서 소주도 있고 물도 있고요. 여러가지 좀 올려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료는 아직도 취침 중입니다. 일단은 한번 오늘은 저희 그 내외부 모습을 조금 살펴봤어요. 아직 좀 더 차량에 좀 뭔가 좀 더 장착을 하거나 추가하거나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차츰차츰 좀 변화의 과정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가서 바로 화목난로 불부터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용자TV